한파에 폭설까지 내리는 요즘 신종 번호판 가리기 꼼수가 포착됐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체 모자이크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게시글입니다. 차위로 수북히 쌓인 눈, 그리고 그 아래는 번호판이 가려져 있는데요. 자세히 보니 도로 안전콘과 번호판 사이에 스티로폼이 끼어 있습니다. 대차게 부는 바람에 안전콘이 밀렸고 하필 그 사이에 스티로폼 한 장이 딱 끼어버린 걸까요? 사진을 올린 글쓴이는 경찰에 신고하면 바람입으로 스티로폼이 우연찮게 끼었다 말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바보 아닌가? 더 고의적으로 가린 것처럼 보인다. 주변에 저러다 걸린 사람 있는데 얄짤없이 끌려갔다. 눈 와서 길도 미끄러운데 저러고 싶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네티즌은 차주가 직접 가리는 장면이 필요하다며 스티로폼이 우연히 저 위치로 날아왔거나 앙심을 품고 제3자가 차주를 담그기 위해 가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 등록 번호판을 식별이 불가하게 하는 경우는 물론 차량 안전바 설치로 번호판을 가리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특히 불법 주차를 하기 위해 번호판을 가리면 과태료가 50만 원입니다. 단순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10배가 넘는 금액에 해당하는데 적발 시 1차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 이내 2차 적발 시 150만 원, 3차 적발 시 250만 원의 과태료 처분과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